요즘에 이제 뭐 중국과 미국의 그 대립이 네, 극화되면서 예. 뭐 미국에서 중국을 많이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중국을요? 예, 그렇죠. 뭐 예, 무역도 예, 그렇고 예, 금융도 예, 그렇고 예, 예. 이게 중국과 미국은 이제 금융적으로는 얼마나 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제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우리 한반도 앞으로 미래하고도 좀 깊은 관련이 있어서 네. 제가 이제 지정학에 관해서도 좀 이제 연구를 했고 네. 책도 냈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작년도 2020년도 10월 달에 그 바이든 정부가 소위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대외 전략 국가 어떻게 보면 국가 전략을 알 수 있는 그 가장 최고의 문서예요.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나 미국 정치인들 뭐 많은 수많은 전문가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보다 이걸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거기 하나를.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네. 그 미국 사실은 미국 중심에 말하자면 그 어떤 기존의 세계 질서를 네. 변경할 수 있는 변경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 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네. 유일한 나라로 중국을 지목을 해요. 오,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2017년인가 이제 당선되고 나서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그 국가안보 전략이 발표됐는데 그때는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했거든요. 전략적 경쟁자라고. 네, 네. 바이든 정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네. 쉽게 말해서 러시아는 의사는 있지만 능력이 없다고 본 거죠. 쉽게 말하면. 네네. 그냥 그 의사와 능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고 그러니까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게 미국 전략의 목표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중요성을 갖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네. 중국을 말하자면 제어하고 중국이 더 강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미국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첨단 기술 획득도 못하게 하고 네. 금융 파워도 갖지 못하게 하고 뒤에는 네. 네. 완전히 봉쇄를 못하잖아요. 네. 지금도 중국에서 만든 물건들이 없으면 미국이 돌아가잖아요. 그쵸, 그쵸.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풀어주는데 네. 첨단 기술 획득 못하게 하고 어떤 그러니까 미국이 적절한 핵심적인 부분에서 앞서가고 중국을 약간 뒤따라오게 하는 뭐 그러면 과연 관리가 되니까 이런 전략을 쓰는 건데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금융 부분에 관해서는 약간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사실은 본격적으로 세계물 등장이 2000년도 WTO에 가입하고 나서 이제 무역이 대폭 늘어나면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잖아요. 네. 그 이 사람들이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이 돈을 그냥 이제 뭐 자국에 놔둘 수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달러로 된 자산, 대부분 미국 국채나 아니면 이제 미국 기관채라 그래서 주로 아까 그 이제 미국의 주택저당 그 증권을 네. 주로 이제 그 우리가 그 페니맨이, 프레드맥이니, 뭐 지니맨이 이런 기관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정부가 사실상 지원하는 기관들이거든요. 네. 그 얘네들이 이제 주택 담보 채권을 사가지고 증권화 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다른데 팔고 네. 이야기 역할을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돈줄이 여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정부 지원 기관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정부 지원기관이다 보니까 신용등급이 거의 국가등급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리로 싼 이자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관이 발행한 채권에서 기관채라 그래요. 이거를 대거 매입을 했어요. 중국이. 네. 예, 매입을 했는데 그럼 중국이 왜 이걸 사느냐. 미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달러를 수출해서 벌어진 돈을 가지고 이걸 다시 유엔화로 바꿔서 그러면 유엔화가 통화량이 늘어나잖아요. 그쵸. 그럼 물가 상승이 되고 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중국은 일본도 과거에 그랬지만 수출을 지향적인 국가니까 어떻게든지 유엔화 가치를 낮추고 달러 가치가 높아져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익이에요. 자기들한테. 이익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벌어들인 달러를 가지고 다시 달러 자산을 사면 밖으로 나가니까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산 게 아니에요. 네. 일본도 그랬거든요. 일본이 그렇게 많은 이제 미국 국채를 산 것도 정책적으로 그런 의도를 까는 거예요. 일본도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달러 가치를 높게 가야 된다. 네. 그걸 고스란히 이제 중국이 답습을 한 거고 이제 한국 정부도 약간 이제 그런 이제 패턴을 가져갔던 건데.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갑자기 이제 채권 가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기관채 네,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황당하잖아요. 이거 아 잘못하면 이게 휴지 조각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못 받는 거 아니야? 네. 불안하니까
미국에다 막 이제 컴플레인 하는 거죠. 네, 야, 네. 니들 이거 어떻게 좀 우리 이거 확실히 이거 갚아 그게 네. 이거 나중에 돈 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근데 이거를 갑자기 그런다고 불안하니까 여기 다 갑자기 시장에다 팔아버리고 그러면 이제 폭락하잖아요 가치가.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한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거를 외교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중국 정부에 안심을 시킨 거죠. 아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거 보충해줄 테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래서 그 주택 말하자면 그 신용기관이죠. 금융기관들을 정부 지원기관들 다 사실상 국유화 시킵니다. 국유화 되니까 이제 안전하잖아요. 등급 이제 네, 정부. 네. 그 다분히 그 중국을 겨냥한. 그때는 중국이 말하자면 사실 그 달러로 이렇게 뭐 부채도 별로 없었고 말하자면 국제금융시장에 갭쪽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네. 그냥 자산만 많고 부채는 네. 없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얘기 있었죠. 그때 이제 그 소위 그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이제 금융적으로 경제적으로 얽힌 상태를 그래서 차이메리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차이나 플러스 아메리카 해가지고. 일종의 2인 삼각의 관계죠. 네, 말하자면 네. 이런 식으로 그 겉으로는 뭐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네. 안으로 보면 깊숙이 네. 어? 말하자면 열태인데 네. 이런가. 네, 네. 네, 그래서 중국도 이제 그때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 정부도 보증을 해주고 해서 크게 뭐 손해 안 보고 넘어가는데 문제는 2015년도에 이제 중국의 위기가 닥쳐요. 그때 막 주가도 상하이 증시 같은 주가도 대폭 폭락을 하고. 문제는 이제 환율이 위안화 환율이 그때 대폭 가치가 떨어집니다. 맞아요. 그때 이제 그 변동 환율제로 바뀌면서 미국이 이제 그 중국이 좀 옛날에 고정한 좀 바뀌 이제 환율 결정 방식을 좀 바꿔요. 시장 친화적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계 증시가 막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게 중국이 막 하니까 미국도 주가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 미국 연준이 사실은 금리를 좀 올리려고 그랬는데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니까 당장 미국도 좀 불안해지니까. 네. 금리 인상은 안 하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되게 고마워하고 네. 맞으면 네. 그때는 이제 이미 네. 그러니까 관계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 당국 연준이 그 중국 시장의 동향을 의식을 하고 말하자면 그걸 자기 정책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엮여있는 거죠. 그러니까 깊숙이.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도 아 이게 연준이 미국이 안 도와주면 자기들이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이제 또 뒤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아주 대립적인 것 같지만 네. 그 이런 경제적 금융적으로는 네. 상당히 얽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 중국이란 나라가 네. 경제 발전이라는 게 이런 달러 시스템 내에서 성장을 한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근원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도 그러니까 중국이 진정하게 그 미국을 말하자면 그 대체하는 어떤 강국이 되려면 네. 결국은 이 시스템이 아닌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어찌됐든 또 기회가 그렇다고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앞으로 예, 그러니까 좀 두고 볼 일이죠. 예. 이제 말씀 들어보면 이제 어쨌거나 뭐 위안화가 달러화를 대체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으로서는 네. 지금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러나 네. 다만. 이제 그와 관련해서 그게 이제 워낙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네. 저도 이제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예. 사실 미국이 지금 달러 체제라는 게 이게 좀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은 되게 불편하잖아요. 이게 미국 연준이 금리 올린다고 막 우리도 그냥 밤잠 안 자고 막 설치 이렇게 네, 지켜보고 그쵸. 이게 무슨 당장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거의 가격부채도 너무 많고 네. 기업부채도 많고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를 이게 내리고 싶어도 팍팍 네. 미국 금리 때문에 네. 이게 거의 그냥 미국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우리가 이렇게 끌려다니는 이게 좀 너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이런 데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달러의 그 어떤 달러가 네. 지배적인 이런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결론적으로 제가 책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네.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외부의 도전에 의해서 달러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땐 지금으로서는 크지가 않아요. 단기적으로. 근데 진정한 위협이 있어요. 그 내부에서 위협이에요. 그게 저는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라고 보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은 달러가 지금은 금으로 담보가 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지금 대부분 가장 우리가 달러를 우리가 흔히 달러 뭐 본위제 요즘에 달러 본위제라고 말씀해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뭐 달러 지폐를 쓰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외국의 중앙은행들이나 이런 금융기관들도 실제로는 무슨 달러 뭐 지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달러 국채를 가지고 있어요. 달러 표시 자산이죠. 네. 국채나 그런 기관채랄지 이런 이제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달러 자산이죠. 달러 표시 자산인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미 국채예요. 왜 이 국채가 중요하냐면 가장 소위 안전한 자산에서 안전 자산이기도 하지만 네. 가치 저장을 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네. 글로벌 아까 말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 크게 금융기관사의 중요한 큰 대형 거래에서는 그게 신용거래가 아니에요. 다 담보거래거든요. 네. 그때 가장 중요한 담보가 미 국채예요. 미국 국채. 예. 국채가 사실 제일 안전하거든요. 네. 은행도 사실 은행도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해놔도 그 뭐 은행이 망할 수 있는 거고 이론적으로는 그 법에서 정한 그 예금까지만 보호되는 거지 그 다음은 네. 사실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미국 국채는 우리나라 우리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국가가 망하기 전에는 다 이자 주잖아요. 어제 가장 안전한 자산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은행이 망할 확률보다는 국가가 망할 확률이 훨씬 낮은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국채라는 게 가장 안전한 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 국채가 제일 중요해요. 그만큼 이제 네. 금융 시스템 레벨에서도. 네. 근데 문제는 미 국채라는 게 뭐예요? 채권을 나중에 원리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쵸. 이론적으로. 네. 그럼 뭘 갚아요? 미국의 돈이라는 게 재정이라는 게 네. 정부가 정부가 어떤 정부 중에서 정부가 돈을 재정 수입의 수입 원인은 하나는 세금 네. 받는 거하고 네. 부족한 부분에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금이 중요하겠죠. 네. 세금을 걷어서 결국은 그 채권을 갚아야 되는데 상환을 해야 되는데 미국 경제가 안 좋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지금 너무너무 지금 부채가 많아졌어요. 채권 발행해서 누적해서 이미 33조를 넘어 네. GDP의 100. 나중에 이거 이제 못 갚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지금은 미국의 연방 재정 수입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자로 나가는 돈의 비중이 약 10%가 안 됐어요, 지금까지는. 일단 금리도 매력이 낮았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추산 여러 가지 뭐 이제 미래를 예측하기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면은 대략 한 지금 10년 후 2033년도쯤 되면은 연방 재정 수입 중에서 약 20% 정도를 이자로 줘야 돼요. 엄청난 돈이죠. 네. 일단 이자를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도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럼 점점 단대 쓸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쵸. 그만큼. 예. 특히 군사 국방비 같은 게. 예. 그럼 2050년도 되면 거의 35% 40% 이렇게 돼요. 네. 이게 나라가 운영이 되겠어요? 이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도 이제 염려를 시작한 거예요. 네. 이게 말이 그렇지 10년 후라는 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게. 네. 그럼 시장은 항상 먼저 반응을 하잖아요. 네. 이게 미래에 이게. 네. 그러니까 야 이거 정말 이거 애들이 나중에 미국이 이거 제대로 이거 갚는 거야 이거 국채 네. 이렇게 발행해 놓고 나중에 네. 어 나중에 이거 안 갚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벌써 미국도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아 이거 이자만 계속 갚으면 원금 갚으려 이자만 계속 우리가 채권 팔아서 네. 이자만 네. 갚으면 되지. 네. 네. 근데 이자 자체도 계속 늘어나잖아요 지금 이자가 계속 늘어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요즘에 어떤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날에 혹시 그 트리펜 딜레마라고 말을 들어보시면 모르겠는데 트리펜 딜레마라는 건 옛날에 60년대에 나온 이야기인데 네. 그때는 이제 금으로 담보가 됐었잖아요. 네. 당시에는 네. 금태환이 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트리펜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했냐 야 니들이 계속해서 달러를 찍으니 달러가 많이 돌아가는데 금 보유량은 적으니까 이게 기초통화 국가는 그 딜레마에 처하는 거예요. 말이죠. 한편으로는 세계 경제가 돌아가려면 달러가 많이 유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달러가 많이 유통이 발행이 돼서 유통이 되면 될수록 금의 보유량은 한계가 있으니까 네. 가치가 달러 가치가 항상 떨어질 수 있는 그렇죠. 위험해. 예. 그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걸 트리핀 딜레마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결국 그 트리핀 딜레마 때문에 이제 금태환이 정리가 된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요즘에는 신 트리핀 딜레마라고 이제 네. 뉴 트리핀 딜레마라는 네. 용어가 나왔어요. 네. 그게 뭐냐면 미국이 지금은 금은 아니지만 미국이 이제 결국은 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네. 세금을 못 걷거나 뭐 돈이 없어가지고 미국 국채를 못 갚는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네. 결국은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 네. 국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이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염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가장 큰 문제다. 미국이 앞으로 풀어야 될 도전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네. 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히 국채도 국채지만 달러 지위도 문제지만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자 갖고 나면 남은 쓸 돈이 없으니까 당장 군사비 쓸 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당장 우리 주한미군이 어떻게 시작한 게 맨날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네. 우리 주한미군 접수하겠다는데 네. 제가 볼 때 상당히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네. 사업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응? 자기를 다 안단 말이에요.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서 보면 이게 지금 아 이게 이자 우리가 쓸 돈도 없는데 그치. 이자 갚고 이거 쓸 돈인데 왜 그 그 네. 사람이 볼 때는 부자 나라인데 일본이나 한국 다 부자 나라인데 왜 우리가 돈 써가면서 거기 있어야 돼? 네. 미국의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예? 예. 왜? 우리가 왜 돈 써가면서? 우리 세금, 우리도 지금 빚져가면서. 어? 그러니까, 당장 안보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진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네요, 진짜. 예. 그럼 역으로 보면 미국이 이제 군사력이 만약에, 그래서 군사비를 줄여서 군사력이 쇠퇴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의 하드파워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미국의 집이 점점 더 오히려 그게 달러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예. 흔들리는 거예요. 예. 아, 이제 악순환이 이제 되는 거죠. 악순환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다. 오히려 중국의 도전보다도 미국 내부의 이런 재정 문제가 갖는 어떤 위기의 어떤 심각성. 네. 이게 아주 앞으로 엄청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